안녕하세요. 즐거운 나의 인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행의 김인선입니다. 지난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67년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세상을 떠나고 전쟁에 대한 기억은 역사책과 영화, 사진 등 기록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의 역사조차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남침으로, 북한에서는 북침으로 말이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탈북자들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남한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노래로 배우는 역사교실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그 현장, 지난 시간에 이어 즐거운 나의 인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4년 오면은 청일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청일전쟁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싸움이죠? 네. 그때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빼앗게 되고요.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중국 청나라와 일본 간에 벌어진 청일전쟁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수업은 강의실이 아닌 야외에서 펼쳐집니다. 역사 수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남한 사람 15명, 북한 사람 15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남북투게더 역사노래교실입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김다솔 간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탈북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남한에 있던 남한 사람들이랑 탈북민이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고안을 해보다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6.25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관련 노래들을 함께 배우면서 한반도 통일이나 탈북민들의 어떤 이런 정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남북투게더 역사노래교실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7주로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2회 정도만 버스킹을 나가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고 역사를 수업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놨어요. 버스킹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북투게더 역사노래교실은 보통 물망초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고 그날 배웠던 역사와 관련된 노래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날은 현장 학습을 한 후 노래를 배우고 바로 즉석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연하러 가시는 길이라고 들었는데요. 안 떨리세요? 안 떨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안 떨리진 않아. 떨긴 왜 떨려. 안 떨리지. 우리가 다 그렇게 가고 돼 있으니까 안 떨려. 이날 현장 학습을 한 곳은 서대문형무소. 대한제국 시기 조선 통감부가 서울 현저동에 만든 감옥 서대문형무소는 일부 감옥이 그대로 보존돼 공개되고 있고 지하 감옥과 사형장에 직접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수감자들의 고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보위부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는 탈북자들은 담담하게 현장을 체험하고 버스킹을 준비합니다. 떨리는 건 없어. 우리 다 한 번씩 감옥 갔다 온 애들이 되나지. 좋아요. 이렇게 여기 1쪽 이게 또 똑같이 1, 2, 3, 4, 5예요. 네. 네. 좋아요. 조금만 더 이쪽으로. 이야기 할 때는 여기 마이크 드릴게요. 너. 앞에 멘트 하실 때는. 예.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 첫 번째 버스킹 장소인데요. 주변을 지나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한적합니다. 공연 전 잠깐 연습을 해보는데 노랫소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내 자리 잡고 앉아 손뼉 치며 노래를 듣는데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바라보던 80살 김순호 할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고향이 혹시 북쪽이세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너무 서글프고. 한민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산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각자 마음은 다르지만은 대개 아마 한 마음 같이 생각을 들 거예요. 아 노래 잘 불렀고 잘 듣고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리 공연 버스킹으로 처음 선보인 노래는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곡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 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흥남 철수작전에 관한 내용을 노래로 담은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겼던 남한은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함경 북도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원산이 넘어가자 그해 12월 흥남 해상으로의 대규모 철수를 결정합니다. 미군, 유엔군, 남한군을 따라 피난길에 나선 피난민 30만 인파 중 철수하는 배를 탄 피난민은 9만 1천여 명. 피난민을 수송하기 위해 400여 톤의 폭약과 차량, 장비 등 500여 톤의 장비를 포기했지만 이 아수라장에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고 그들의 슬픈 사연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담은 노래가 바로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입니다. 6.25 전쟁 관련된 현장을 찾아가 전쟁의 애환이 담긴 즉석 거리 공연은 서대문 형무소에 이어 미아리 고개로 이어졌습니다. 노래 말에도 있죠. 처사줄로 꽁꽁꽁꽁 묶여서 넘어갔다는 미아리 고개를 지금 가시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밧줄로 다 꽁꽁 묶여서 이동을 할 때 종묘 부근으로 지날 때 뚝섬 쪽으로 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반대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넘어간 것이 이제 미아리 고개예요. 그래서 이 당장의 미아리 고개란 말이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노래의 제목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란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서둘러 퇴각하던 인민군은 수많은 인사들을 북으로 끌고 갔는데 그 가족들이 배웅을 해야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미아리 고개입니다. 노래는 탈북민 이혜숙 씨의 애절한 목소리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어떠세요? 영예감 생겨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안 했더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나고 얼마나 좋아요. 역사 속 체험을 하지 어린 대학생 애들과 같이 있으니까 젊어 보여. 이런 거 긍지 가지고 계속 했으면 하는 이 의향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한 가지는 60대부터 70, 80 그 세대하고 그 다음 중간 50, 40, 30 이 세대들이 더 공부하고 관광을 했으면 하는 이런 게 좀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부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같이 가거든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노래를 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회로 예정된 노래로 부르는 역사교실은 이미 절반 정도 진행됐고 부산 거제도 버스킹 후 마지막 수업을 할 때는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우리는에 나오는 노랫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즐거운 나의 인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금까지 진행해 김인선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